윤보미 씨의 시구입니다. 오, 굉장히 빠른 공을 던졌는데 야, 몇 킬로미터가 남았을지는 자세나 이런 걸 보면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그런 티가 나요. 그렇군요. 네. 이 시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연습을 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번 봅시다. 우리 저 보민 씨가 어떤 야구 감각이 있는지. 이거 근데 어떻게 넣어요? What? 죄송해요. 엄지 새끼손가락. 아, 예. 세게 던지지 말고 나한테 그냥 던져봐요. 정확히. 저 친구들은 야구 선배가 이렇게 있는데 안중에도 없어요. 보미 씨가 솔직히 머리만 끌어올려도 탄성을 자내더라고요. 종현아, 네가 저 보미 씨한테 포심 그립 잡아서 좀 알려드려봐. 좋은 공을 던지기 위해선 공을 잡는 법이 아주 중요한데요. 직구인 포심 패스트볼 잡는 법입니다. 엄지 손가락 끝을 솔기에 두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 사이에 공을 끼워 넣듯이 잡습니다. 여기서 포인트! 공을 잡을 때 검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두어야 공이 잘 날아간다고 하네요. 슝슝! 이렇게 해서 어떻게 던져요? 느낌만 기억할 거니까 던져봐요. 그렇게 해서. 오! 훨씬 나! 와, 근데 이게 느는 건지 몰랐어요. 이게 그냥 전 운인 줄 알았어요. 와, 진짜 이게 다르네? 이제 조금 더 강도를 높일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딱 던지는 거야,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? 그렇지. 이렇게요? 그렇지. 아. 오케이. 아이고야. 넘어가네. 여기서 이제 또 팁이, 이 글러브 낀 손을 전혀 이용을 지금 안 해요. 잡았으면 글러브 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야 돼. 자, 다시 폼 생각하지 말고. 오케이. 오라이. 좋네. 우리가 나중에 그 시구할 때 이렇게 던져버리면 가르치는 사람한테 먹칠하는 거니까, 가르치는 사람한테 먹칠하는 거니까, 그거는 좀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생각해줘라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왼팔 이용했죠?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 그냥 편하게 던졌을 때 공이 쫙 날아가는 거 배웠죠? 그 다음에 이 힘을 이용해서 던지면 더 빨리 나간다는 걸 느꼈죠? 네.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야구선수처럼, 투수처럼, 딱 해서 와인드업을 이렇게 딱 하는 거야, 이렇게. 근데 보통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거예요. 한번 해봐봐, 앞으로. 이게 더 멋있어. 아, 이게 아닌데. 매니저님, 같이 캐치볼 많이 했어요? 어마어마하다, 진짜. 거짓말이어서 잘한 거 아니에요? 거짓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다. 저 코치님들도 입을 떡 벌리시네. 코치님들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. 우리 시구 기사에 120 나올까요? 시피님 너무 흥분하셨어. 아니, 근데 할 수 있어요! 열심히 할게요! 일단 근성이 있고 키워주세요. 그다음에 몰입도가 좋고
야구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멘탈인데 사실 지금 흠잡을 데가 없어요, 별로. 많이 했다면서요, 이거, 이런 거. 아, 한 번만 잡아, 한 번만. 속도를 낮추죠. 침 쏘잖아.